60억 인구 중 여행에서 이상형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마음? 네, 도착했어요. 덥지? 한국 날씨 원래 덥고 습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나중에 엄마도 데려가. 그럼요. 근데 그 가게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름이 깜짝까지 기억이 안 나니? 그래서 찾으러 왔잖아요. 걱정 마요.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 네,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요. 처음 그 단어가 주는 설레임. 난 이곳이 처음이다. 이번 주 안에 촬영 기획안 전체 다 써서 제출하래. 내가 무슨 기획안 쓰는 기계도 아니고. 아휴, 그래도 이제 IBS 대표 교양 프로그램 PD잖아. 무려 연출. 그게 문제야. 분명 좋아야 하는데 오만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진다니까. 진짜 조연출할 때가 좋았을 거라는 말이 소름 돋게 맞아. 됐어. 어디서 배부른 소리야? 어? 몇 년째 조연출만 하는 사람들도 한 트럭이다. 그건 능력이 없는 거 아닐까? 헐씨고? 맞다라 맞다라 망해라. 야, 너 퇴퇴퇴 해? 응, 싫어. 진짜 망하면 이유미 네 책임이다. 아, 됐고 너 빨리 가서 설거지나 해. 또 잔뜩 밀려서 나한테 해달라고 하지 말고. 얘는 또 왜 안 온대? 누구? 누구긴 누구야. 우리 사랑스러운 조연출이지.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우리 여유를 좀 가집시다. 아, 보는 내가 숨 막혀 죽겠어 아주. 아, 그러지 말고 휴가든 여행이든 좀 가든가. 이유민 씨, 답사가 여행이고 여행이 답사예요. 아, 지겨워. 지겨워 정말. 그렇게 평생 일하다 어? 연애라도 좀 하든가. 연애는 개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아, 근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안 오지? 반피디 좀 그만 부끄라니까. 아니, 에드워드 팡말이야. 연락이 안 되잖아. 응? 몇 시 미팅인데? 아, 이동 중이겠지. 그렇겠지? 그래도 벌써 시즌4인 IBS 간판 프로그램 맞다라 못다라를 달랑 조연출 하나 주고 알아서 하라니. 하, 머리가 터질 것 같다. 연애는 무슨. 여행이고 연애고 다 사치다. 일단 한 바퀴 돌고 생각해보자. 원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 뭔가 공허하다. 왜 그럴까? 그나저나 난 여기 사람들에게 외국인이려나? 엄마한테 듣던 거랑 완전 다른데. 저기요, 혹시 그 밑에. 네? 아, 그거 제 지갑 같아서요. 이거요? 네, 선배. 영석아,
에드워드 밖 연락이 안 되는데 너한테 연락 온 거 뭐 없어? 나도 연락 안 했는데? 오늘 미팅 아니에요? 아, 맞아. 근데 연락이 두절이야. 아,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알아보고 연락할게요. 아, 느낌이 싸한데. 아이, 또 그런다. 빨리 퇴퇴퇴해 선배. 일단 회사에서 뭐 들리는 대로 알려줘. 끊는다? 아, 아니다. 너 에드워드 매장 가봐. 어딘지 알지? 알죠. 알았어요. 일단 가보고 연락할게. 별거 아니겠지? 지레 짐작하지 말기. 괜찮다. 괜찮다. 퇴퇴퇴. 할 수 있다. 정신 차리자 한다완. 저기요. 혹시 그 밑에... 네? 아, 그거 제 지갑 같아서요. 이거요? 네, 맞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다행이다. 그러게요. 다행이네요. 아무도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보통은 그 자리에 있는데 혹시나 해서. 아, 오랜만에도 벌써 몇 번째 지갑을 두고 다니는지. 정신머리 진짜. 보통은 그 자리에 있나요? 신기하네. 아, 대한민국 최고. 아, 저처럼 덤벙거리는 사람은. 아, 그래서 외국인들 우리나라 오면 다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네요. 네? 혹시 외국인이세요? 아, 미국에서 왔어요. 부모님은 한국분. 재미교포. 아, 재미교포? 와, 한국말 진짜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가 그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곳은 아니라 몰랐어요. 아, 미국분이라 센트럴파크에 오셨나 보다. 어때요? 인천 센트럴파크. 야, 진짜 좋은데요? 그 제가 생각한 인천이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 혹시 제가 중구청에 가려고 하는데 중구청은 어떻게 가나요? 여기랑 멀어요? 아, 중구청... 여기랑 좀 거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출연자. 오늘 미팅할 에드워드 팍. 뭐? 확실해? 이번에 자기 새로 하는 프로그램 데려간다고 뭐 이래저래 떠벌리는 중인가 봐. 근데 문제는 에드워드가 알겠다고 하고 해외로 나갔대.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선배? 대체자 찾자. 리스트업 했을 때 이순이 누구였지? 연락 돌려봐. 아니, 그냥 이렇게? 선배 열 안 받아요? 아니 그 사람은 사사건건 딴지 거는 것도 모자라서 후배 출연자를 빼가냐. 아, 외국 출신 요리사가 지금 아, 당장 스케줄 되는 사람이 어딨어. 선배, 이거 선배가 말 못하겠으면 내가 부장님한테 얘기할게. 이거 아닌 것 같다. 아, 나도 열 받지 당연히. 아, 근데 지금 에드워드는 한국에 없고. 아, 김진배한테 가서 따진다고 말이나 듣겠어? 방송은 당장 다음 주인데. 엄마한테 오빠가 내 거 뺏어 먹었다고 일러봐야 뭐가 바뀌는데. 아니 선배, 그래도 이거 그냥 냅두면 다음에 또 이런다니까. 괜찮아 영석아, 일단 촬영은 해야지. 김진배한테 화는 그 다음에 내도 돼. 알았어요.
출연자 리스트업해서 바로 보낼게. 그래, 나도 더 알아볼게. 야, 혹시 알아? 출연자가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질지. 끊는다. 죄송합니다. 출연자가 증발했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에드워드 김진배한테 뺏겼어. 나 지금 잘못 들은 거 맞지? 걔 미친놈 아니야? 아, 뺏을 게 없어서 후배 출연자를 뺏어가? 그 새끼 아직 너한테 미련 있어. 아, 추잡한 놈. 까였으면 쪽팔린 줄이나 알지. 아, 됐어. 지금은 김진배 욕할 시간도 없다. 저기 손님 왔네. 얼른 가봐. 어. 헬로. 이따 얘기해. 아까 그 남자 아니야? 근데 외국인? 하이. Nice to meet you. I'm the hostess of this guest house. 한국말 할 줄 아는데. 아, 뭐야, 한국인이세요? 예약은 미국인이었는데. 아, 미국인은 맞는데요. 부모님이 한국분. 아, 재미교포시구나. 반가워요. 아, 오랜만에 영어 쓴다고 힘들었네.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요리사시구나. 그것도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알로아. 어떻게 아세요? 저도 미국에 좀 있어봤죠. 뉴욕? 1 month. 그렇구나. 아, 사실 뭐 일을 아직 정식으로 시작한 건 아니고 그냥. 에이, 저기. 혹시 방송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우연. 궁금해졌다. 이 여행도 이 사람도. 아, 그 혹시 제가 중구청에 가려고 하는데 중구청은 어떻게 가나요? 아, 중구청 여기랑 좀 거리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셔야 돼요? 어, 잘됐다. 그러면 저도 그쪽 가거든요. 같이 가시면서 인터뷰 좀 잠깐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요? 네.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아, 제가 오늘 세 명은 꼭 찍어가야 해서. 네. 진배 PD님, 준비됐어요. 오케이. 저희는 IBS 굿모닝 인천 팀인데요. 전 PD고, 그 혹시 인천 이지 써보셨어요? 저는 미국에서 온 정진우라고. 야, 정 작가, 네가 좀 저거 해라. 어떻게 됐어? 진짜? 잘했다, 잘했다. 야, 한다면 배 좀 아프겠다, 어? 인천 이지는 인천 여행하실 때 좋은 어플이에요. 정보도 있고 다양한 혜택도. 다운받아서 사용해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받았어요. 네, 인터뷰 내용은 뭐예요? 간단하게 인천 방문한 느낌? 인천 오니까 어떠세요? 설레요. 여행자는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에이, 저기 혹시 방송 출연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IBS 한다운 PD라고 하는데요. 야, 너 나와. 하하, 얘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닌데. 맛따라 멋따라라고 요리 프로그램인데 맛집도 다니고 인천 특산품으로 요리도 하는 친구야. 천천히 차근차근 말하고 그래야지. 나와, 나와. 아니, 저는 괜찮아요. 방 안내 먼저 해드릴게요. 저 따라오세요. 급하니까 그렇지, 급하니까. 야야, 저 사람 어때? 뭐야, 미친 사람 취급할 땐 언제고? 근데 진짜 미국인 맞아? 여권 봤어? 미술랭? 아, 나 진짜 저 사람 필요해. 들었잖아, 너. 그래. 내가 생각했을 때도 너한테 저 사람 필요한 것 같아. 나한테 작전이 있어. 아, 그냥 말해. 아, 까칠한 기집애. 일단 사과부터 하자. 저녁 먹자 해. 영석이네에서. 네? 저녁은 무슨 저녁이야? 한국인은 밥심이지. 몰라? 뭘 먹이면서 꼬셔야지. 저기... 아, 죄송한데 비밀번호가 다른 것 같아요. 아, 내가 바꿨나? 네, 1009. 아, 맞다. 저 혹시 식사하셨어요? 감자탕 좋아하세요? 안 매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했어야 했는데. 근데 거의 한국인 같으세요. 한국말도 완전 잘하시고 말 안 하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요? 부모님이 워낙 한국 문화를 잘 가르쳐 주셔서. 아, 그 집에서는 거의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한국에는 무슨 일로? 관광? 아닌가? 그럼 보통 서울로 갈 텐데? 어머니 고향이 인천이거든요. 할 일이 좀 있어서. 그러시구나. 그러면 한국에는 얼마나 계세요? 한 5일 정도? 5일? 맛있게 드세요. 하나 드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매울 수는 있어요. 안 맵게 해달라고는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괜찮아요. 저 감자탕 좋아해요. 아,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 재미교포 맞아요? 아, 사실 부모님이 미국에서 한식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하게 된 것도 있고요. 아, 근데 정말 미국 감자탕이랑은 다르네요. 당연하죠. 게다가 인천은 감자탕이 원조라고요. 미국 감자탕이랑 비교라니. This is another level. 아, 근데 그 아까 호스트분이랑 친구세요? 아, 유민이요? 친구예요. 대학 친구. 4년 내내 붙어 다닌 단짝 같은 친구예요. 와, 맛있어. 치킨보다는 닭강정이야. 아, 오늘 관디 오늘 고생 많았지. 안돼, 뭐 내가 고생인가. 다운 선배가 더 심각하지. 하긴 아까도 다운이 표정 완전 썩어서 자기가 봤어야 됐는데. 아, 안 봐도 뻔해. 이랬지. 고개 탁 잡더니 멍 때리다가 좌우로 고개 막 돌리고
뭐야 한다원, 너 우리 반 뒤범에서 나와. 너 너 쉬 물러가라 허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 둘이 왜 똑같지? 한 팀이라 그런가? 보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 정도야. 처음에 둘이 진짜 웃겼는데. 내가? 응. 다원이가 자기한테 막 뭐라 그럴 때 주눅든 모습이 귀여워서. 그래서 내가 자기 좋아한 거잖아. 왜 주눅든 모습? 내 멋진 모습이 아니었어. 원래 귀여우면 끝난 거야. 그게 뭐야? 닭강정이나 먹어. 응. 아. 뭐야, 자기 감동 걸렸나? 아, 한다원 또 내 욕하는 거 같은데. 진우 씨,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제가 사실 방송 출연은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힘든 거 아니고요. 시간도 많이 안 뺐을 거고요. 맛집도 많이 다녀요. 이렇게 어나더 레벨의 한식을 먹으러 다니는 거라니까요. 아, 사실은 원래 나오려던 출연자한테 문제가 생겨서. 아니 그러던 와중에 진우씨가 하늘에서 뚝! 그러니까 너무 적합한. 진우씨? 갑자기 왜 그래요? 사장님! 약 있어요? 소화제나 급제요! 이렇게 몸 좀 돌려봐요. 네? 뭘까요 그거? 민간요법. 어머님이 어릴 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네. 아이 설마 그걸로 저를 찌르시려. 아이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파. 자, 따끈. 여행자는 음식을 통해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운다. 체하고 배우는 경우는 많지 않겠지만. 늦었지만 잘 먹었습니다. 좀 괜찮아졌어요? 좀 더 걸을까요? 아, 아니요 괜찮아요. 너무 맛있어서 막 먹다 보니까. 다행이네요. 외국인 한 명 하늘로 보낸 줄 알았네. 와 소화됐다. 아까는 진짜 목숨이 위기였어요. 죽을 뻔했다는 거죠? 거봐요 따면 된다니까. 약 먹은 게 효과 있는 게 아닐까요? 아니 이렇게 팡팡 치고 따서 그런 거라니까. 혹시 제가 목숨도 구해드린 것 같은데 출연 안 될까요? 아니 제가 목숨도 구해드리고 밥도 사드렸는데 아니, 저는 관심 있으셔서 같이 밥 먹으러 온 줄 알았죠. 당연히 관심 있으니까 밥 먹으러 왔죠. 출연 안 하신다면서요? 출연 말고 PD님이요. 네? PD님한테 관심 있어서 온 건데. 야야 어떻게 됐어? 까였어. 에? 벌써 까였어? 아 느낌 괜찮았는데. 하긴 만나자마자 사귀는 건 좀 어렵지. 그래도 멋지다 다원아. 막 먼저 들이대기도 하고. 아, 뭐라는 거야 방송 수업에 까였다고. 에이 뭐야 난 또 재미없게. 야 여행 온 사람한테 다짜고짜 방송 출연하자고 하면 누가 넙죽넙죽 하겠냐? 근데 관심이 있대. 에? 까였다며? 생긴 거랑 다르게 좀 관종인가? 나한테 관심이 있대. 역시 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한다원 너 이 언니한테 감사해라.
내일 눈 뜨자마자 우리 카페로 와. 아니 못 들었어? 출연을 안 한다니까? 아, 섭외하러 다녀야 되는데 카페 갈 시간이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카페로 오라고 이 답답아. 내가 너 남친이랑 출연자 한 큐에 섭외해준다. 짜잔! 서프라이즈! 피디님. 어디 가세요? 저기 잠깐. 제가 오늘 가이드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리사 정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입니다. 발음이 좀... 인천에는 맛집도 많고 볼거리도 많은데요. 인천 감자탕! 그 유래를 아십니까? 방송이라... 네 이모. 오늘 감자탕 먹었는데 미국에서 먹던 거랑 다르던데요. 맛있더라고요. 내일 어시장 한번 가보려고요. 확실히 그 나라 재료가는 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네 연락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행은 빛을 머금고. 사장님, 이건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는 전복, 이 친구는 멍게. 미국에서 보기 힘들죠. 인천이 또 갯벌이랑 가까워서. 제가 너무 귀찮게 했나요? 아니요. 좋은데요? 저 다은 씨한테 관심 있다니까요.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막 그렇게. 아니면 조금 귀찮아져 볼까요? 에이 또 그렇게. 사장님 엄청 심심하네요. 신이를 알려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진우 씨 일이면 뭐든 물심양면 도울게요. 제가 뭘 도와달라고 할 줄 알고? 좋아요. 그럼 일단 밥부터 먹죠. 밥? 밥이요? 아, 네, 갑시다. 가. 제가 또 맛집을 많이 알죠. 잘 먹었습니다. 제가 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부탁할 거니까. 저도 맛집 데려다 주셔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 카페도 되게 좋은데요? 제가 또 인천 토박이로서 맛집과 카페 모든 것이 바삭 하달까? 저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요? 네? 물론 찾으면 있겠지만 당장은 없어요. 그 할 일이라는 거 혹시 빨리 끝나시면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울게요. 공적인 일로요. 어디부터 말해야 될까. 저는 다음 주에 요리대회에 나가요. 그 요리대회 주제가 컴포트 푸드. 컴포트 푸드? 소울 푸드?
요리 대회에서 어떤 요리가 좋은 점수를 받을 것 같아요? 맛있는 요리? 아니, 맛은 무조건 있어야죠.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 대회는 창의 점수도 굉장히 높고 특히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봐봐요. 저는 태어나서 한국에 온 게 이번이 처음인데 딱 봐도 너무 한국인이잖아요. 그리고 한식당 하시던 부모님 덕분에 미국식 한국 음식을 먹고 자랐고요. 어제 PD님이 감자탕 집에 데려다줘서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제 소울푸드는 미국인이 만든 한국 음식이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뭐를요? 제 어머니의 소울푸드요. 얘기했지만 제 어머니 고향이 인천이시거든요. 어렸을 때 수도 없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니, 그 어떨 땐 먹어본 적도 없는 음식 맛이 막 나는 것 같다니까요. 어떤 음식인데요? 냉면. 메밀로 만든 냉면이요. 메밀로 만든 냉면? 아, 혹시 어머님이 백령도 분이세요? 와, 대박. 저는 그거 아는데도 한참 걸렸는데. 근데 이미 뭔지 아시는데 저 찾아야 하는 게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자주 가던 단골집을 찾고 있어요. 그 할머니가 하시는 작은 냉면집인데 거기 냉면이 메밀향이 정말 좋고 제일 맛있다고. 그 특별한 맛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무슨 만두 같은 걸 같이 주셨다던데. 그 단골집이 아직도 남아있으면 레시피를 알고 싶어요. 진우씨 어머니가 가셨던 곳이면 좋기 30년은 넘은 곳인데 만두? 정진우씨 저 답을 아는 것 같아요. 정말요? 100% 저 한나원 인천 토박이 인천의 자랑 맞따라 맞따라 조연찬 출신 혹시 다시 어디예요? 정부에는 항상 그에 맞는 대가래. 그때 피디님이 생각하시는 그곳이 제가 찾는 곳이랑 다를 수 있는데 그거 어떻게 확신하고 거리를 진행하죠? 그거는... 아, 그럼 전 대회 준비하는 시간도 뺏기고 커리어도 날리고 또 한국 연기 다 스포로 돌아가는데? 스포란 단어는 또 어떻게 하는 거야? 하... 어쩌지? 확실한 것 같은데? 어머님한테 이거 보여드리고 물어보세요. 맞으면 춤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좋아요. 뭘 하세요? 아니래요? 맞는데? 받을 수가 없는데. 맞대요. 맞죠? 맞죠? 아, 제가 뭘 했어요? 제가 바로 인천의 토박이, 인천의 자랑, 맞따라 맞따라 조연찬 출신! 이제 무려 연출! 감독님,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아, 역시 반여석! 준비된 조연출! 예뻐 죽겠어 아주! 아니, 이분은 누구... 아, 여기는 저희 조연출 방영석 PD입니다. 셰프님, 안녕하세요. 그 출연해주신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선배가 진짜 밤잠을 못 이루고 제가 진짜 속상했거든요. 아니, 저 아직 계약서 안 썼는데요. 에? 설마 한입 갖고 두말하기예요? 사람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이 가게 구글맵스에도 안 나와요? 그 셰프님,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며칠째 퇴근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계약서 쓰면 오늘은 두 분 다 퇴근이신가요? 아, 그럼요. 그쵸, 감독님? 네, 진우 씨가 계약서만 써주시면요. 그럼 다원 씨 오후에 일정이 없겠네요. 네? 뭐 그렇죠? 제가 원래 그 냉면집들을 보려고 했는데 그 피디님 덕분에 저도 일정이 사라져서요. 그런데요? 저랑 놀아주세요.
당연하죠 셰프님. 가고 싶은 데 있으세요? 고해범 PD 계약 부탁드리자. 어, 어. 아이, 그래도 한 PD? 이제부터 있을 거야. 우리 반디도 오랜만에 퇴근했네. 아 드디어. 왜 우리 뭐 먹을까? 밥 먹으러 갈까? 와 나 너무 배고파. 아버지 먹으러 가. 아버지 먹으러 가. 아 오늘 월요일이지? 지난번에 야구 좋아한다고 하셔서 야구 보려고 했는데 월요일이었네요. 아 한국도 월요일엔 야구 안 하는구나. 괜찮아요. 구성 되게 좋은데요. 캐치볼 하실래요? 세인트 루이스? 거기 승원 오빠 있던 데인데 야구 좋아하세요? 네 팬이에요. 승원 오빠? 아 어릴 때부터 부르던 습관이에요. 팬이에요 팬. 야구 좋아해요? 좋아하냐고요 야구? 하, 제가 바로 SK 왕조를 겪은 세대라고요. 랜더스 아세요? 아니요. 미국인 맞네. 인천 야구팀이에요. 저기 구장도 있어요. 와 고향에 야구장 있는 거 진짜 행운인데. 부럽다. 세인트 루이스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수는? 야디에르 몰리나. 오 알아요. TV에서 몇 번 봤어요. 아니, 글러브를 가지고 다니세요? 진정한 팬이라면 응당 글러브 하나쯤은 차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아니, 한국 와서 캐치볼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빨리 가요. 뭐야, 방금? 제가 근데 리틀 야구단 출신인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리틀 야구단? 해봐요. 갈게요. 공이 어디로? 여행에서 액티비티를 절대 뺄 수 없는 이유. 뜨거운 심장 때문. 이 아니라 움직이다 보면 저절로 웃게 된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거의 나왔다. 뭐가요? 한국에서 야구장 가봤다라고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있죠. 치맥. 잠시만요. 모든 여행이 이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재밌다. 짜잔! 이게 바로 인천에서 만든 대양로 맥주. 인천에서 만든 맥주? 양꼬치의 칭따오처럼 인천에는 치킨은 계양로죠. 그게 뭐예요? 모르시는구나. 그냥 외우세요. 치킨은 계양로. 치킨은 계양로. 아 근데 치킨은 제가 사올까요? 저 치킨집이... 에이 기다려보세요. 거의 다 왔습니다. 치킨 준비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아니 여기가 어딘지 알고 배달을... 하,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네? 배달의 민족이죠. 그런 게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걸 프로그램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한국에서 일상이라고요. 내일 거 잘 찍으면 돼요. 와, 진짜 한국 최고다. 저도 잘 부탁드려요, 다은 씨. 또다. 데려다 줘서 고마워요. 제가 미국 놀러 가면 데려다 주세요.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들어가세요. 내일 첫 일정은 무이도입니다. 네, 피디님. 잘 자요. 자요. 한국인은 내기지. 난 미국에서도 내기는 쳐본 적이 없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래요? 그 술 잘 마신다고 유민 씨가. 에? 대학교 때는 막 그 남자 동기들도 다 이겼다던데. 어, 아니에요. 아, 진짜 유민 쓸데없는 소리. 혹시 어제. 아, 저기가 무이도인데요. 예전에는 배로 왔었는데 얼마 전에 저기 무이도에게 보이시죠? 이젠 다리가 생겨서 차로도 올 수 있어요. 인천엔 섬이 많네요. 네? 섬이요? 섬이요. 섬. 아, 섬! 섬! 아, 그러니까요. 섬. 아, 영석이 이 자식 왜 이렇게 안 와? 누가 또 와요? 아, 네, 저희 조연출 방향석 PD요. 방향석 PD님도 같이 오시는구나. 영석아! 자, 오프닝에 찍은 거에 붙일 수 있게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쳐주세요. 자, 여기는? 마시안 갯벌입니다! 야, 왜 너가 대답을 해? 아,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다시, 자, 여기는? 마시안 갯벌입니다. 오늘의 맞따라 멋따라 인천의 자랑 바지락과 갯벌이 주제입니다. 바지락? 조개, 그 클램, 이런 거. 언제 이걸? 셰프님, 갯벌은 처음인가요? 네. 그 어머니 어린 시절 사진에서만 봤어요. 아니 근데 반영석 PD는 왜 여기 있죠? 오늘은 바지락을 적게 캐면 대중교통으로 인천을 돌아오는 미션이 있습니다. 어? 갑자기요? 아니 무슨 미션을 자기 맘대로 그런... 시간은 30분, 평가는 통에 그어진 저 선가...
역시 한국인은 내기지. 한다. 너네 집 좀 쓰자. 뭐야? 왜 물어보고 쓴데? 무섭게 왜 그래? 뭔데? 아니, 맛있는 거 좀 해주려고 하지. 미슐랭 3스타 셰프님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랄까? 아, 나 방금 청소했다고. 사랑한다, 유민. 내가 네가 셰프님한테 대학교 때 내게 흘린 거 안 때리고 퉁 쳐줄게. 사랑한다, 친구야. 이따 보자. 이 정도로 끝나면 개이득이지. 청소? 우스워? 셰프님 승! 영석 패! 자, 이제 요리하러 가볼까요? 셰프님, 오늘의 요리는? 바지락 파스타입니다. 오. 스튜디오로 가나요? 네, 이동하시죠. 아, 선배. 내가 정리할게. 네. 아유, 어디로 가요? 유민이네. 진짜? 응. 아, 행복하구만. 그, 제 바지락도 잘 챙겨주세요. 응.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재밌었어요. 저 처음 해봤는데 엄청 잘하죠. 양도 엄청 많고. 왜요? 아니, 얼굴에 보는 게 너무 웃겨서. 행복해요? 아, 나 방금 귀여웠구나. 네? 귀여우면 끝난 거라고 하던데. 그건 또 어디서 배웠어요? 이유민이죠? 아, 진짜 이상한 것만 가르쳐. 저 주려고 한 거죠? 아, 아니거든요. 놔요. 그럼 닦아주려고 한 건가? 좋아, 좋죠. 자. 그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영석 PD랑 아무 사이 아니죠? 네? 누구요? 반영석이요? 네. 안 알려줄래요? 우리 영석이 어딨지? 영석아! 와, 진짜 요리사 맞나 봐. 냄새가 장난 아니네. 야, 알로아 레스토랑 미슐랭이라니까. 근데 오늘은 파스타만 하시는 거야? 아쉽다. 야, 너 괜히 딴소리 하지마. 취업료도 얼마 안 주는데. 딴소리? 딴소리? 야, 난 대관료도 안 받는데. 아, 셰프님 다 됐나요? 김석 진짜 장난감이다. 와, 저거 사랑이 눈물었네. 좋아. 자, 오늘의 맞따라 맞따라 인천 갯벌과 바지락 파스타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컷. 뭐야, 완전 방송인이네요, 진우씨. 그쵸. 하, 제가 뭐든 금방 배운다니까요. 아, 유민씨, 그 제가 요리 좀 대접해도 될까요? 저요? Of course, why not? 너무 좋아요. 셰프님 최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머머머, 센스 좀 봐라 얘. 정말로 나가 호감이다, 그치? 아, 유민 진짜.
근데 얘는 왜 안 오지? 뭐야? 우리 반대 왜 화났어? 빨리 와. 아, 선배. 선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 어떻게 진짜 먼저 가버리냐? 선배, 이제 정리 다 했어요. 그래? 그럼 갈게. 아유, 제가 운전할게요. 왜? 무슨 소리야? 넌 대중교통으로 와야지. 먼저 가서 찍고 있을게. 천천히, 빨리 와. 안 터지는데? 어. 아, 안 되는데. 안 돼. 아니, 평범 원데이 투데이도 아니고 진 사람은 대중교통으로 왔습니다. 자막 딱 쓰면 되지. 진짜 어떻게 후배를 두고 가? PD, 방송은 진정성이야. 시청자 기만해 너? 와 진짜 악마야. 어, 진짜 나빴어. 자기야 봐봐, 한다고 완전 악마야. 야, 너 왜 우리 반대 계속 펴? 응? 날도 더운데. 너 일하는데 방영석 편들지 마. 오는 동안 촬영하고 있었잖아. 좀 쉬라고 그런 거지. 반디 힘들었지. 원래 옛날부터 제가 융통성이 없었잖아. 자기가 이해해? 역시 자기밖에 없어. 자기야 사랑해. 자기? 사랑해? 와 대박이다. 진짜 몰랐어요? 아니 사실 다은 씨랑 연인 사이까지는 아닐 것 같았는데 아, 유민 씨랑 커플인 건 몰랐죠. 저 둘 사이에 꿀이 저렇게 나오르는데. 에이 아무도 말 안 해줬으니까. 알고 있는 줄 알았죠. 딱 봐도 둘이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요. 저는요? 저도 누가 봐도 다은씨 좋아하는 거 보일 것 같은데 다은씨한테는 안 보일까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처음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들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진우 크리스입니다. 재미교포 2세예요. 맞따라 멋따라 스페셜 편 셰프가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의 첫 촬영지는 갯벌, 인천의 자랑이기도 하죠. 특히나 무의대교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고! 자, 갈게요.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진우... 아, 그 로스앤젤레스는 그 한국식 발음으로 합시다. 로스앤젤레스? 인천 갯벌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두근거리는 순간이었다. 그때부터 모르는 곳을 가본다는 건 나한테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낯선 곳이 주는 두려움이 컸다. 낯선 곳에서는 다양한 시간을 담는다. 나를 비추는 시간의 연속. 인천은 어머니의 시간도 담고 있다.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시간이 더해진다. 인천에서의 시간은 여행 그 이상이 느껴진다. 여기서 오프닝 찍고 넘어가서 음식 찾을 것 같아요. 아, 박물관 다음은 어디로 가요?
오늘 스케줄 영석이가 아직 말 안 했죠. 오전에 여기 보고 조금 쉬다가 여기로 넘어갈 것 같아요. 저는요. 저도 누가 봐도 다은 씨 좋아하는 거 보일 것 같은데 다은 씨한테는 안 보일까요? 저 어제는 다은 씨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프로그램도 여행 같다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은 다은 씨랑 같이 있는 시간이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재미있게 촬영해요. 우리 그 카페 좀 들렀다 갈까요? 저 카페인 충전해야 돼서. 카페인을 충전해요? 네, 커피. 아, 그 커피 마시고 싶다고요. 아, 커피. 네, 가시죠. 네, 오세요.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못 참고 말했거든요. 좋아한다고. 갑자기? 어제? 뭐 어디서? 아, 금사빠였구나. 금사빠? 아니야, 무시해도 돼. 그 매우 쉽게 사랑에 빠지는구나, 진우 씨가. 아, 처음 봤을 때부터 반했어요. 역시 재고 따지는 환경에서 안 자라서 그런가? 멋있어. 아. 피디님 남자친구 있어요? 그걸 안 물어봤네. 저요? 저는 어제 유민이랑 만나는 거 알았다고 했잖아요. 아이, 다은 씨요, 다은 씨. 아, 난 또 말하고 있어. 한다와, 너 많이 급했나 보다? 스페셜 편? 너 부장님한테 말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는 거지? 부장님이랑 얘기했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4편 정도 분량 나오면 다음 달에 다시 에드워드랑 진행할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에드워드랑 진행을 해? 누가 에드워드 준대? 원래 저랑 먼저 하기로 했어요. 제 출연자예요. 야, 출연자가 네 거 내 거 어딨어? 엄밀히 따지면 나랑 계약을 했는데 내 출연자지? 진짜 어이가 없네. 선배, 제가 부장님한테 얘기 안 한 걸 다행으로 하세요. 후배 출연자 빼간 걸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냐? 쪽팔려? 하, 이 새끼가 공사 구분 똑바로 못해? 공사 구분을 누가 못하는데요, 지금. 공사 구분 그렇게 잘하시면 끊으세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미친 새끼, 일찍 들어오면 다 선배야? 맞따라 왔따라 오늘은 월미도입니다. 후! 예! 내가 정신 교육 좀 시켜놨어. 스트리트 푸드의 매력을 담아볼까 해요. 여러분 같이 먹어요. 오늘은 제가 쏩니다. 엄청나죠? 응? 나 이제 연출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갑시다. 고고고. 오케이. 아, 좋았어. 고고고. 대한민국이라는 곳은 특이하다.
나랑 비슷하지만 너무 다른 사람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원래 여기였다면 어땠을까? 너 왜 혼자 와? 응? 아 설마 길 치라더니 길 잃었나? 뭐? 전화해봐. 그 진우 씨 폰 내가 갖고 있는데. 야 반영석 너 출연자 안 챙겨? 아니 바로 코앞인데? 아 야, 얘도 진짜? 아니고 어디... 미안해. 영석씨가 갖고 있네. 아 날씨는 또 왜 이래. 어 셰프님. 어 그때 그 와 진짜 반가워요. 아 그러니까요. 아 여행은 재밌게 하고 계세요? 뭐 네. 정작가 뭐해 가야지. 누구죠? 님 그 기억나세요? 저희 며칠 전에 인터뷰했던 미국 셰프님 있잖아요. 크리스 셰프님. 아! 나이스 시어게 크리스 셰프님. 김진배입니다. 아. 네. 아, 실제로 보니까 되게 미남이시다. 어? 어, 나는 주차장 쪽. 혹시 거기 갔을까 봐. 아, 알겠어. 진우씨! 아니 선배는 어딘... 뭐야? 불안해. 3초 안에 죽으면 괜찮을... 안 괜찮겠다. 혼나겠다. 이따가 지워야겠다. 아 불안해. 어디 있는 거야? 선배! 아니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다원. 넌 선배를 봤으면 인사를 하지 뭐 짓? 넌 그런 거 어디서 배워먹었냐? 누구시죠? 아, 그 한다원 PD님이시구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이번에 굿모닝 인천 작가로 합류한 정... 작가? 아, 그 다원씨. 그 이분은 저 한국 들어올 때 우연히 만났던... 아니, 진우씨는 가만히 계세요. 아니, 선배. 아니, 출연자 이미 스틸에 갔으면 됐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스틸? 야, 넌 내가 말 이상하게 만들지 말라 그랬지, 어? 혹시 지금 섭외 중이셨어요? 아우, 섭외하던 중은 아니었는데. 그쵸, 셰프님? 야, 한다원!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냐? 그래, 섭외 중이었다. 어쩔 건데, 어? 어쩔 거냐고. 아니, 뭐 말 이왕 나왔으니까 어차피 방송 출연하실 거면 저희 프로그램 나오시는 거 어떠세요? 아니 이제 막 입봉하는 신참 프로그램 나가봤자 셰프님 커리에 도움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에드워드 바가죠? 우리 프로그램 나오잖아. 제안은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미 한다원 PD님과 함께 일하고 있어서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수준을 보니 프로그램 수준도 보이네요. 좋지 않은 재료는 시간이 흐를수록 숙성되는 게 아니라 상해서 버려야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신 제안은 거절하겠습니다. 야, 재밌는 사람이었네. 어? 정 작가, 지금 나보고 썩었다는 거야 지금? 아, 둘이 뭐 있네 아니지? 한다만 이게 또 꼬셨네. 셰프님, 제가 초면에 이런 말씀드리기 조금 죄송스러운데 한다운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야, 한다운 수완 좋다, 수완 좋아. 어? 너는 어떻게 매번 출연자를 못 그렇냐? 아, 저희 오늘 로케이션 헌팅 많이 남았는데 얼른 가시죠. 아, 피디님, 저희 가보겠습니다. 셰프님도 조심히 가세요. 어, 영석아, 지금 찾았어. 주차장에서 봐.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미안해요. 뭐가요? 그냥 전부 다. 아, 그 사람이 한 말 진짜 아니에요. 저 출연자랑 뭐 그렇게 엮인 적도 없고 진우 씨 이용하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다원 씨 그런 사람 아닌 거. 그 선배란 사람 그 다원 씨한테 예전에 까였죠. 딱 전형적인 찌질한 남자던데. 아니 그리고 이렇게 예쁜데요? 누가 의심을 안 품어? 진짜 피곤하겠다. 예뻐서. 아, 웃으니까 더 예쁘네. 좋아해요. 아, 말하니까 더 예쁘. 예? 저도 진우 씨 좋아한. 얘기 안 해줄까봐 엄청 쫄았잖아. PPL? 우리가 그래도 다른 인천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라 PPL 이런 것도 들어온단 말이죠. 아, 광고. 아, 광고. 자, 보시고 보여줄 테니까 잘 읽어봐요. 큐. 인천 이음은 인천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카드. 혜택은 뭐 어디 보는 카메라 봐야죠. 들어가. 방송이 왜 안 늘지? 자, 인천 이음을 아시나요? 인천에서 쓰면 혜택이 와방방 쏟아지는 인천 지역 사랑 상품권입니다. 아, 진짜 해봐요. 나 외국인이라 힘들고. 아, 진짜 맨날 자기 불리할 때만 외국인이라. 아, 나 들어봐 해야 돼. 아이, 어디가? 아이. 빨리 와 해야 돼. 나 거짓처럼 여겼어. 빨리 보라 해. 마주했던 널 평생 잊을 수 없지. 생생히 기억나니. 내일 나는 예정대로 괌으로 향한다. 요리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 여행. 인천이 첫 도시여서 다행이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여행을 채워줘서 너무 고맙다. 왔다라 멋다라 여러분, 안녕. 오늘은 피디님이 추천해 주신 곳에 왔습니다. 아, 더워. 아, 푹 지는 여름. 오늘은 백령도 냉면입니다. 와, 반녀석 도대체 뭐라고 한 거냐? 신기할 정도네. 방송이 늘어 저 사람. 저도 미국에서 냉면은 먹어봤는데 이 백령도 냉면은 처음이라. 자, 먹어볼까요? 오늘은 나도 밝게. 출국 날이니까. 와, 진짜 맛있어요. 그 레시피 알려면 한 그릇 더. 아, 잠깐, 아직 남았거든요. 사장님, 저희 짠짓떡 한 접시만 주세요. 짠짓떡? 어머님이 말씀하신 그 만두 있잖아요. 이거요. 아, 짠짓떡이요? 네, 메밀로 된 피에 굴이랑 김치랑 넣어서 만든 백년도 토종 음식인데 예전에 할머니 계실 때만 팔았대요. 이제는 단골 손님들이 미리 주문해야 준비해 주시는 정도고 방송에도 수량을 맞출 수가 없어서 내보내지 말라셨어요. 아, 먹어도 되네.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본 맛이에요. 이런 말 이상한가? 고향에 온 것 같네요.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는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야 셰프님이 머물러줘서 너무 고마웠죠. 맛있는 음식도 맛보게 해줬고. 에휴, 숙소를 여기로 안 잡았으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왜요? 다원이 못 만났을까봐? 네. 가련히 아쉽네요. 고백했다면서요. 네. 커피 마시고 갈 시간 있죠? 잠시만요. 저기 앉아있어요. 고마워요, 유민씨. 자, 커피 나왔습니다. 인천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나중에 저도 미국 가면 커피 사주세요. 커피만? 에이, 아시면서. 다원이 생각도 많고 평생 일이 우선이네라 마음 있어도 계속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래도 금사빠인 저랑 다르겠죠? 네? 금사빠요? 그 영석 씨가 알려줬어요. 그 누군가 물어보면은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 반디 참 좋은 거 가르쳐줬네. 여튼 다원이가 연애할 때 특히 생각이 많아요. 걔가 엄청 현실적이라. 현실적. 사실 누구라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알죠? 네. 그치만 전 두 사람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왔나 보다. 조심히 가세요. 꼭 또 봐요, 우리. 그럼요.
유미 씨도 잘 지내세요. 곧 봐요. 자, 지금까지 맞따라 맞따라 인천 스페셜 편 미국에서 온 정진우였습니다. 안녕. 오케이. 수고하셨어요. 아, 끝났다. 그 마지막 날까지 함께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아유, 두 분이 고생하셨죠. 저랑 함께 여행해줘서 고마워요. 아유, 뭘. 아, 저희 사진 한번 같이 찍어요. 네. 하나, 둘, 셋. 저 차에 좀 갔다 올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삼PD님. 진짜 고마워요, 진우씨. 고생하셨어요. 다원씨 덕분에 한국이 너무 좋아졌어요. 앞으로가 고민될 만큼. 저도 진우씨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설렜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4일이 앞으로의 시간을 결정하기엔 너무 짧고, 진우 씨에게는 여행 말고 진짜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은 미국에 있고요. 저는 생각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 마음 하나로 현생을 결정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 현실적이네, 이 여자. 무슨 말인지 잘 알아요. 기다려봐, 다원아. 나는 내가 원하는 걸 진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야. 이 걱정 안 해도 되겠는데? 둘이 막 부둥켜 안고 난리 났어. 얼레리꼬 얼레리야. 아, 진짜 보기 좋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그지? 내가? 아니야, 나 그런 말 가르쳐준 적 없는데. 나 아닐걸? 나 바빠가지고 이따 전화할게. 사랑해. 요리 엄청 잘하는데? 아니, 내 요리 먹어봤으면서. 아니, 대회랑 요리랑은 다르니까. 하, 진짜 현실적이네. 혹시 다은씨 그 티? 와, 노을 진짜 예쁘다. 갈까요? 인생에서 아름다운 순간이 있다면 인천에서 보낸 지금, 여행에서 이 사람을 만난 이 시간이라고 난 고민 없이 얘기할 수 있다. 어떻게 하고? 오늘 저 녀석 입봉 날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 나중에 나 입봉할 때도 이렇게 해줄 거야? 우리 반디 입봉할 땐 카페를 뽑아가야지. 사랑해, 자기야. 나도. 촬영은 시작했어? 아, 아니, 아직. 나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서 일해. 그래도 왔는데. 난 이것만 세팅해놓고 갈게. 알았어, 금방 올게. 이따 봐. 응, 우리 반디 파이팅! 응, 고마워. 파이팅! 세팅할까요? 어? 뭐야? 선배! 오프닝 준비는 다 됐고, 유민이가 커피랑 간식 가져왔어요. 아우, 안 그래도 됐는데. 아이, 선배 정식 입봉이고 첫날이라고 그랬대요. 역시 내가 인복이 많아, 그치?
그게 선배 인복인지 내 인복인지 모르겠네. 이씨, 죽을래? 죄송합니다. 아니, 그 저희 다 이제 뭐 해볼까요? 아, 오늘 드디어 연출님의 첫 촬영이네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첫 촬영이니만큼 좀 화이팅 좀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계산! 저는 그 조감독이니까 감독하겠습니다. 언젠가 들은 글귀다. 누군가 여행길에서 길을 묻거든 친절히 안내해 주어라. 언젠가 너의 길을 안내해 줄 자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요. 촬영은? 이제 오프닝 끝났어요. 30분 뒤. 야, 맞다라 맞다라 아주 재밌던데? 조회수도 잘 나오고. PD가 훌륭해서 그런가? 출연자 덕이죠 뭐. 그때 못 봤어요? 우정 출연해달라고 난리예요. 우정 출연 어떠세요, PD님? 출연료 올려주시나요? 생각 좀 해볼게요. 짜잔. 오, 대박! 진짜 1등 했네? 출연료 올려줘야겠죠? 보고 싶었어요. 나도. 얼마나 있을 거예요? 그 엄마가 이모부 뵙고 오라는 걸 깜빡했잖아요. 그리고 뭐 레스토랑 다니려면 3개월 뒤기도 하고 유민 씨네 알바 자리도 비었다고 하고. 하, 인천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인천이에요, 나예요? 둘 다? 광고예요? 제 동포들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광고? 아, 좋은 의도구나. 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정진우입니다. 여러분, 재외 동포청이 인천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제 저처럼 해외에 있어도 재외 동포청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외 동포에게 차세대 동포 한국어 교육, 동포사회 네트워크 구축, 모국 방문 기회 확대 등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주세요. 됐죠? 네. 안녕! 근데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 그 인천영상위원회인데 이모부가 있어요. 할까요?